네, 안녕하세요. MC 음소입니다. 아, 오늘도 이제 일하러 왔는데요. 지금이 털갈이 시기인가? 하여튼 지금 털갈이 시기 같긴 한데, 바닥에 털이 이렇게 많아요. 자꾸 털을 주워주는데, 주워주는데 이놈들이, 얘네가 걔네입니다. 이번에 막 고화되고 막 이래갖고, 가장 최근 영상 그쯤에 보면 새끼 데리고 와서 집에 막 키우던 애들인데, 야야야야 키우던 애들인데, 일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타고 막 어휴 난리래. 이거 일을 못 하겠어요. 이 칸만 들어오면 등에 올라타고 난립니다. 얘 아닌가? 털막 뜯긴 애가 있었는데, 얘는 아닌 것 같고, 얘도 아니고, 얘인가? 얘인가? 아무튼, 애들은 잘 합류를 했어요. 잘 컸죠? 많이 컸어요. 애들이 정상적인 사이즈로 잘 커올랐잖아요. 네. 네, 이제. 이렇게 크면 저야 좋은데, 이렇게 제대로 크면 좋은데, 꼭 키우다가 죽으면은, 이게, 참, 심리적으로 허탈감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제, 고아를 키우는 게 좀,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요. 짜증이 나는데. 잘 살려놨더니, 일할 때마다 와갖고, 엄청 괴롭힙니다. 잘 커졌어요. 네. 여기도 몇 마리 있고, 저쪽에도 몇 마리 있는데, 네, 이번에는 고아들이, 그래도 조금 실패, 한두 마리 했나? 좀 많이 살렸어요, 이번에는. 욕한 애도 있어요. 욕한 애만 또 들어가면, 물통 갈거나 이럴 때, 날립니다, 날려. 벌써 오죠? 벌써 이렇게 달려옵니다. 네. 아, 얘구나. 얘예요, 얘. 그때 제가 막털막 심하게 뜯어갖고 썸네일로 썼던 애인데, 걔가 얘입니다, 얘. 털 색깔 보면 알수 있죠. 아니, 잠깐만, 얘인가? 아, 얘인가? 아, 투톤이었는데? 투톤이, 아, 얘 맞는 것 같은데? 네, 아무튼. 야. 괴롭히지 마. 괴롭히지 말라고. 절로 가, 엄마. 절로 가. 털 주워야 돼. 야, 절로 가. 야. 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. 그런데, 아우, 막 와갖고, 아우, 옷을 막 뜯고, 야. 아, 니네, 그만 좀 할래? 아, 야, 어부부 하지 마, 야. 하여튼 이렇습니다. 이 사람 무서운 줄 몰라요, 애들이 이제. 한번 이렇게 키워놓으면. 예, 네, 요래서. 야, 하지 말라고. 물통 닦아야 돼. 아이고, 괴롭다, 괴로워.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다고 막 하는데, 이렇게 올라타는 거는 괜찮은데, 와갖고 좋다고 머리로, 이렇게 박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박치기 할 때가 딱 무릎 높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데 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. 무릎을 바꿔요, 얘네가 가끔씩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, 오면은. 절로 가, 이렇게. 예. 네, 근데 막, 올라타고 하는 것까지는 좀 귀찮은 걸로 해갖고 끝나는데, 지금 아직 작은데도 제가 지난번에 무릎을 한두번 박았거든요. 얜것 같은데, 갈색 얘가.
아, 무릎을 콱 박았는데, 와, 아파갖고,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얘네들 딱 요 사이즈가, 딱 요 머리가 무릎 오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, 머리에 받치면은, 아, 진짜 아픕니다. 무릎이. 어, 관절 나가요, 진짜. 조심해야 돼, 그래서. 얘네들도 잘 컸고, 대체적으로 확실히, 이충축사라서 그런가 애들이 잘 큽니다. 잘 크고, 예. 뭐, 병치레도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아, 얘인 것 같은데? 아, 얘 아무래도 얘인 것 같아요, 얘, 얘. 돼지 됐죠? 돼지 됐죠? 배가 빵빵해요. 그때 털 뜯긴 거는 어디 갔나 안 보이고, 아, 귀도 물어 뜯긴 거 보니까 이제 맞는 것 같아요. 귀도 한쪽에 없잖아요. 네. 맞네요. 네. 오늘은 이렇게 과거 영상에 나왔던 고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네요. 야, 들어가, 인마. 들어가, 인마. 들어가, 들어가. 네. 잘 크면, 뭐, 힘든 건 둘째 치고, 아무래도 보람이 있어요. 네, 이렇게 잘 커주고 하면. 근데, 키우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정말 속상하죠. 뭐, 돈을 떠나갖고, 생명체가 죽는다는 거 그 자체가, 오는 그 자체만으로 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많이 죽어나가면은 정말 이제, 아, 매너리즘에 빠져요. 매너리즘에 빠지고. 자기 막 혼자 막 좀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아 염소 사육 그 관둬야 되나 징글징글하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자꾸 애들이 죽어나가면. 근데 이제 잘 커주면 그거 반대로 기쁨이 있습니다. 기쁨이 있고 이렇게 강아지 마냥 이렇게 알아봐주는 요런 게 또 맛이 있죠. 근데 요게 또 나중에 한 번 더 와요. 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끼를 내니까 두는데 순놈 같은 게 조금, 그래서 조금 이제 감정을 서서히 버려야 됩니다. 그런 감정을. 새끼 때만 이쁘지, 좀 크면은, 아, 좀, 그래요. 그래서, 새끼 때, 요럴 때는 귀여워요, 요럴 때는. 요럴 때는 아주 귀여워요. 예, 요럴 때만, 요럴 때, 딱 요때까지가 귀엽습니다, 요때까지가. 좀 더 크면은, 아, 이제, 큰 놈이 막 달라들면은, 아우, 그, 감당 안 되거든요. 무섭거든요. 그때는 이제, 좀 강력하게 야 주로 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죠. 주로 가 막 주로 가 발로 이제 쫓아갖고 예, 이렇게 머리로 봤거든요. 예, 주로 가 막 주로 가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. 서서히 이제 예, 멀어지는 거죠. 예. 오늘은 여기까지.